안녕하세요. 도란도란 부스의 잔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알파벳 글자인 N과 G가 붙었을 때 나는 소리를 배우는데요. 여기서 G의 소리는 나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첫 겹점 발성의 글자와 N과 G가 붙었을 때 나는 글자의 소리를 같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공부하기에 앞서서 같이 알파벳 음원 듣고 수업을 시작할게요. 아, 부 D E F G H I J K O M N A P Q R S T A U X I Z 알파벳 음원 잘 듣고 오셨나요? 알파벳 음원은 음소이다. 음소는 총 41개 있고 한글의 소리로는 51개의 음소의 소리를 기억해야만 글을 읽을 수 있다라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죠. 그럼 우리 바로 플래시카드 영상 보고 18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란도란 파닉스 페이지 139-146 N과 G가 붙었을 때 나는 소리에서 G의 소리는 나지 않는다. 이 패턴은 이중 자음이라고 하고 저는 쌍 자음이라고 불린다고 했었죠. 이 소리는 주로 단모음, 짧은 모음 이후에 사용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럼 같이 음은 포님 어웨어니스로 글을 먼저 읽어보고 음운으로 읽고 포너릭 어웨어니스로 같이 글자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1번 스 아, 응, 어, 아, 응, 우, 이, 응, 크, 이, 응, 버, 이, 응, 스퍼, 이, 응, 스터, 아, 응, 어, 아, 응, 스트, 어, 응, 허, 어, 응. 아래에서 위로 읽어볼게요. 허, 어, 응, 스트, 어, 응, 어, 아, 응, 스터, 아, 응, 스퍼, 이, 응, 버, 이, 응, 크, 이, 응, 우, 이, 응, 어, 아, 응, 스, 아, 그럼 음운 phonological awareness를 읽어볼게요. sang, rang, wing, king, bring, spring, stung, long, stung, hung. 아래에서 위로 읽어볼게요. hung, stung, long, strong, spring, bring. King, wing, rang, sang. 자, 여기서 포인트는 sang, rang, wing 하는 사람들 영어 겁나 못한다. 오케이? 누가 NG에 G 발음을 듣나요? 그거는 모르는 사람들만 그렇게 읽는 거야. 우리는 아니까 이제는 아는 사람들끼리 이러한 올바른 발음으로 읽는 건 어떨까요? 자, 바로 이어서 phonetic awareness를 읽어볼게요. s, a, 응, sang, r, a, n, rang, u, i, n, wing, k, i, n, king, b, i, n, bring, sp, i, n, spring, st, r, a, n, strong, o, a, n, long, st, o, stung, ho, hung. 아래에서 위로 읽어볼게요.
어, 응, 헝, 스트, 어, 응, 스텅, 오, 아, 응, 롱, 스트, 아, 응, 스트롱, 스퍼, 이, 응, 스프링, 버, 이, 응, 브링, 크, 이, 응, 킹, 우, 이, 응, 윙, 어, 아, 응, 랭, 스, 아, 응, 생. 자, 이렇게 해서 글자의 모든 소리들을 연습해 봤는데요. 바로 이어서 단어의 뜻을 볼게요. 생, 노래를 불렀다. 노래를 누가 부르고 있나요? 답은 B가 되겠네요. 랭, 종이 울렸다. 종이 어디서 울리고 있죠? 답은 D. 윙, 날개. 날개는 어디 있어요? 답은 A가 되겠네요. 팅, 왕. 왕은 어디 있어요? 바로 I가 답이 되겠네요. 오, 왕 앞에 막 궁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세금 징수할 때인가 아주 그냥 푸대로 돈이 엄청나게 많네요. 자, 다음 bring, 가져오다. 뭘 가져오고 있죠? 접시를 들고 옮기는 그림이 있네요. 답은 E. spring, 용수철. 뒤에 보면은 용수철의 그림이 있네요. 찾았어요?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말려있는 거? 그걸 용술철이라고 하죠? 답은 G. Strong. 힘이 센. 힘 센. 답은 C. Long. 뭐가 길어요? 뱀이 기네요. 답은 J. Stung. 벌에 쏘였을 때. 쏘였다. 벌에 쏘였다. 답은 H. Hung. 옷을 매달다. 답은 F. 다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A부터 J까지 플래시카드의 단어의 뜻을 봤는데요.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축약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가끔 두 개의 단어를 하나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 글자 하나는 사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용되는 부호가 있는데 이것을 apostrophe라고 해요. 이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 글자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것을 축약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contraction이라고 이 단어 뜻이 있습니다. 자, 축약형. He is his. 이렇게 읽는 거죠. She is가 아니라 she's. It is가 아니라 it's. That is가 아니라 that's. What is가 아니라 what's. Who is가 아니라 who's. When is 아니라 when's. 이렇게 해서 축약형으로 읽는데요. 바로 아래의 내용을 보면은 syllable study가 있어요. 원래는 robin 이렇게 읽어야 되지만은 음절로 나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어의 글자는 음절로 점점 확대가 돼요. 그러니까 음소의 소리를 기억해야 음운이 바뀌면서 음절에 대한 것을 인식하면서 글자를 읽는 순서를 차근차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robin 이게 아니라 robin. 그래서 붙었을 때 robin, chill, children, children 이런 식으로 음절로서 인식이 돼야 단어에 대한 학습의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age 143 to 144 Sentences with Constructions. 축약형과 문장 읽기 학습법. 먼저 문장을 음절로 읽고 끝음절로 읽고 의역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It's on a big flat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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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strong. He's strong. She's sad. She's sad. What's in the box? What's in the box? What's in the box? What's in the box? Who's on the bus? Who's on the bus? Who's on the bus? Who's on the bus? When's lunch? When's lunch? When's chess club? When's chess club? When's chess club? That's hot. That's hot. 그럼 같이 끝음절로 읽어볼게요. It's on a big flat rock. He's strong. She's sad.
What's in the box? Who's on the bus? When's lunch? When's chess club? That's hot. 자, 그럼 같이 의역을 해볼게요. It's on a big flat rock. 아주 큰 납작한 돌 위에 있어요. He's strong. 아주 힘이 세요. She's sad. 슬퍼요. What's in the box? 박스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Who's on the bus? 버스 안에는 누가 있을까요? When's lunch? 점심시간은 언제야? When's chess club? 체스 클럽은 언제예요? 언제 시작해요? That's hot. 진짜 뜨겁네. 자, 그럼 바로 스토리로 넘어갈게요. Page 145 to 146. Story. 같이 큰 소리로 음절로 먼저 읽어볼게요. In the spring. In the spring. In the spring. Robins sing. Robins sing. Eggs hatch. Eggs hatch. And children sing. And children sing. And children sing. Wings flap. Wings flap. Buzz sting. Buzz sting. Sing a song. Sing a song. Sing a song. It's spring. It's spring. It's spring. It's spring. 같이 끝 음절로 읽어볼게요. In the spring. In the spring, robins sing. Eggs hatch and children swing. Wings flap, bugs sting. Sing a song. It's a spring. It's a spring. 같이 의역을 해볼까요? In the spring, 봄에는 robins sing. 물새가 노래를 불러요. Eggs hatch, 알도 부화해요. And children sing. 그리고 아이들은 그네를 타요. Wings flap, 날개는 퍼덕이고. Bugs sting, 벌레는 침으로 따끔하게 쏘아요. Sing a song, 노래를 불러요. It's spring, 봄이 찾아왔어요. It's spring, 봄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시처럼 들려지는 이야기를 읽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Lesson 18은 모두 끝났습니다. 자, 오늘은 첫 겹자음 발성의 글자들과 N과 G가 붙었을 때는 G가 소리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응의 소리로 읽어야 된다라는 규칙을 배우게 됐네요. 이렇게 모든 글자에는 규칙들이 있어요. 이런 규칙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만 영어의 글자들을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파닉스니까요. 오늘 레슨 18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어떨까요?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ave a nice day and see you all next time. Bye bye. 감사합니다.